자, 팰리세이드 지역 하체를 보려고 차를 띄우려고 합니다, 이제. 그리고, 지금 기존 차가 어떤지 몰라서, 뭐 기준은, 뭐가 바뀌었다 하기는 좀 그렇고,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, 리프트를 한번 업혀야겠지. 최대력까지 올렸고 불 한번 켜볼까요? 불 켜면은 아우 다 언더커버로 다 가려져 있네. 하체를 한번 띄워볼까. 여기 엔진 미니 마운트 부분은 뭐 재질은 알루미늄인데 주문하고 뭐 알루미늄 적절히 섞여 있어요. 나는 그리고 아 요즘 핸드차가 좀 좋아진 게 여기 옛날 보면은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었는데 여기 중간에 뭐 지지대 같은 거 있어가지고 양쪽이 이제 균등하게 이제 요 샤프트 쪽 균등하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 뭐 너클함 알루미늄이고 뭐 쇼크는 맥버스 타입이고 뭐 여기에 역시 뭐 아반떼 N이나 아이오닉이 들어간 뭐 IDA는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하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실링 되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를 한번 올려볼까요 위를? 잠깐. 아 그리고 브레이크는 2P 충전도 2P인 거 알아요? 그래서 2P가 들어가 있고 제조사는 만동가? 제조사는 잘 모르겠고 이제는 여기 전부터 돼 있었나? 여기 이제 QC인가? 뭐 검사한 사람 이름이 나오네요. 이거 금방 지워질 것 같은데. 그리고 사륜이나 자 앞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스테빌라이저는 굵기는 뭐 이 굵다 짧다 얇다 이거는 말하기 좀 그런 것 같고 이게 뭐야 이거 아이 마킹 하려면 이렇게 여기까지 하던가 왜 이렇게 여기만 하는 거 의미가 있나? 여기 볼트가 다 돼 있어야지. 여기도 아이 마킹 여기만 살짝 해놓고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이마킹 아닌가? 아무튼 역시 뭐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만 싹 갈아주는 통째 로우암 톨체는 갈 필요는 없고 여기만 싹 분해해서 부싱 부분이 잘 나가니까 오래 타면 이렇게 바꾸면 되고 일단 뒤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 뒷부분 왔습니다. 뭐 멀티링크 뭐 되게 많죠? 뭐 이렇게 두세 가지가 막 이렇게 따다다다 붙어 있어서 멀티링크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이 붙어 있다고. 그리고 여기 캠버 이거 바꿀 수 있게 해놓은 건가?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역시 뒤 샤프트는 되게 얇아요. 어차피 여기 구동계 부분이 여기로 할당되는 게 아니라서 여기는 한 뭐 앞에 70이면 뒤에는 40 정도? 그래서 한 반 50% 이상 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약간 보조 부분 이제 보조 부분 그리고 미션도 있고 여기 샤프트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 산소 센서가 이렇게 있고 두 개가 돼 있네. 그다음 여기도 산소 센서인가 여기도 있고 그래서 샤프트가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.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배기구 쭉 따라가고 여기 옐로 탱크 그리고
이건 무슨? 이거 뭐야? 여기 실리콘 덕지덕지 붙여놨고요. 요거는 뭘 이렇게 넣는 건지 모르겠네. 이게 뭐 넣는 거지? 그리고 와, 방 처리. 방과 이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이드 쪽에 이렇게 다 마감을 처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나는 차를 이렇게 막 계속 봐온 쪽이 아니라서 막 여기 또 뭐야? 뭐 문제점이 확 이거 많다. 뭐 이거 왜 그러나, 마감 처리 왜 그러냐 이런 거 말하기는 좀 그래서 여기도 열 여기 쪽 뜨거우니까 이쪽 올라간 거 막으려고 이렇게 마감도 해놓고 세차니까 역시 깔끔해요. 개인적으로 언더코팅 막 이런 거 이게 많았는데 별로 좀 요즘 뭐 방음 코팅도 하던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. 뭐 아무튼 저 뭐 주문하고 알루미늄 여기도 골고루 섞여 있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옐로 탱크가 왜 이쪽만 있지? 여기도 여기 배기구 때문에 그런가? 나중에 전기차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전기차는 밑에가 일자로 쫙 돼 있고 일단 휠 하나 떼보고 어차피 휠도 지금 타이어 바꿀 거라서 휠 한번 떼보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